안녕하세요. 오늘은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형님 집에 멋있는데 좀 도와주러 왔어요. 근데 사람이 할 것은 별로 없고요. 기계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 모판이나 좀 날라주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. 오늘 좀 일찍 시작했거든요. 이렇게 잘 심어져죠. 비가 지나가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심어져요. 지금 심고 있는 장면입니다. 오늘 심어야 될 논이 이렇게 많습니다. 기계가 하니까 옛날 같으면 줄 재서 이렇게 일일이 사람 손으로 심었거든요. 요즘은 이렇게 기계로 하니까 엄청 쉽죠. 이렇게 딱 후진할 때는 바짝 걸리네요. 참 신기합니다. 저도 이제 도시 살다가 이런 광경은 처음이거든요. 정말 신기하고 그렇네요. 요 일전에 그 노루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망친 모습이고요. 제가 오늘은 그 친척 형님 집 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멋있게 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. 그 사장님, 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? 예, 없어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쓱 지나가면 뭐가 다 심어져요. 잘 보이시죠? 오늘 제가 할 것은 이 모판 기계에다 날라주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. 오늘은 제가 운수 대통령입니다. 뭐 별로 힘든 일도 없고요. 기계에다가 저 그것만 갖다 주면 되니까. 이 논두렁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씌워 놓으면 풀도 안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? 두더지 구멍도 안 내고. 우리 시골에서는 이렇게 논두렁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깔아요.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깔겠죠. 저는 잘 몰라요. 모신기, 옛날에 모신기 하고 이러면 그 새참 갖다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. 그냥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래요. 옛날에 어떤 아름다운 모습은 점차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추억들이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남아있어요.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제 기계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
오늘은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